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34쪽 확산과 증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입자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죠. 이 입자. 우리가 이제 입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분자를 말합니다. 분자. 근데 아직 원자, 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자는 2학년 때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쨌든 입자,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분자, 네, 입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확산과 증발. 그래서 이 물질을 이루는 이 입자, 즉 분자들은 확산이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또 증발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확산과 증발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학습 목표. 실험을 통해 기체의 확산과 증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산, 그리고 증발, 얘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즉, 관찰하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체라고 하죠. 기체. 왜 기체냐? 기체 상태는 분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자를 우리는 지금 입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자. 두 번째, 기체의 확산과 증발 현상의 예를 들수 있다. 확산과 증발의 예.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줄. 우리는 꽃밭 옆을 지나갈 때 향긋한 꽃향기를 맡을 수 있다. 꽃향기. 또, 풀잎에 맺힌 이슬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슬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을 알아보자. 우리가 뭐 꽃향기든 화장품 냄새든 향수 냄새든 뭐 이렇게 지나가면 맡을 수 있죠. 이런 이유가 바로 확산 때문에 이렇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슬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이것은 증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해보기를 한번 봅시다. 해보기. 만능 지시약 종이의 색은 어떻게 변할까? 만능 지시약 종이. 이 만능 지시약 종이는 뭐냐면, 산성, 그리고 중성, 그리고 염기성. 이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색깔이 변합니다. 종이의 색깔이. 산성일 때는 붉은색, 중성일 때는 녹색, 그리고 염기석에서는 푸른색. 이 만능 지시약 종이에 색깔이 변한다고 합니다. 색이 어떻게 변할까? 그래서 이제 이 종이의 색깔이 변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물질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향수를 뿌렸어요. 근데 그 친구가 향수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냐? 냄새를 맡으면서 알수 이변은 있죠. 학생 여러분과 선생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비에서 기획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일상 회복을 위한 66 습관 형성 프로젝트를 내일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일, 즉 6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주말 또는 명절, 시험 기간 등 하루도 빠짐없이 66일간 여러분이 목표 습관을
사소하지만 설정한 목표 습관을 실천을 매일매일 해나가시는 그런 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각 반 1, 2, 3학년 실장들은 2층 교무실 앞 복도로 와서 해당 내용을 안내받으시고 각 반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내려와 주시고요.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나누어드리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톡으로 인증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체크를 해나가시면서 향후 8월 19일 이후에 각 반 5명 이내로 성실하게 한 학생들을 순위별로 정해서 김원진 선생님께 담당 선생님께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개인적인 체크를 하고 활동하는 학생을 제외한 김원진 선생님 인증과 담임선생님 인증하는 학생들 중에서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1, 2, 3학년 학생 모두 스스로의 삶을 좀 더 낮게 바꿀 수 있는 습관 형성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바로 실장들은 해당 안내를 받기 위해 2층 교무실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66 프로젝트 습관 형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만능 지시학 종이의 색깔이 변함으로 해서 어떤 물질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색의 변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옆 친구가 향수를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는 냄새를 맡으면 알 수 있듯이 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눈으로 딱 보고 향수 뿌렸어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색깔 변화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실험 목표 보면 만능 지시약 종이의 색 변화를 관찰하여 암모니아 기체가 퍼져나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암모니아 기체는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근데 얘는 기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인다. 암모니아 기체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얘가 퍼져나가는 현상,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확산이죠. 이렇게 확산되는 현상을 우리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어떻게 알아차린다? 색 변화로. 색 변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색 변화로. 그러면 색이 무슨 색으로 변할까요? 자, 여기 보면은 만능 지시약 종이가 염기성일 때 무슨 색이라고 했죠? 푸른색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암모니아 기체가 퍼져 나간다면 색이 변화할 텐데, 그 만능 지시약 종이 색깔이 변화할 텐데 그 색깔이 무슨 색으로 변할 것 같은가요? 색깔이 염기성이니까 푸른색으로 변함. 자, 다시 정리하면 암모니아 기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퍼져나가요. 즉 확산돼. 확산되는 것은 이 기체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만능지시약 종이의 색깔이 변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무슨 색으로? 푸른색으로. 자, 요 밑에 이제 보면은 만능 지시약 종이를 이렇게 놓습니다. 만능 지시약 종이. 그리고 여기 솜을 넣은 마개에 여기 솜에다가 무엇을 묻히냐면 암모니아 수를 묻힙니다. 암모니아 수를 묻혀서 여기 마개를 딱 닫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암모니아 수에서 증발이 일어난 다음에 퍼져 나갑니다. 확산되기 때문에 이 지시약의 이 가까운 데부터 점점점
푸른색으로 변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답을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것도 어디부터 일어나는가, 색이 변화가. 자, 다음 페이지.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꽃향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꽃밭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은 그 입자가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입자가 바로 2학년 때 배우는 개념인데 분자를 말합니다. 꽃향기의 원인은 물질도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꽃밭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꽃향기를 맡을 수 있는 것은 그 입자가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스스로 운동하여 멀리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 운동. 입자가 막 혼자서 막 스스로 움직입니다. 또 플립에 맺힌 이슬이 사라지는 것은 이슬 표면의 입자가 기체로 되기 때문이다. 플립에 맺힌 이슬이 사라지는 것은 이슬 표면의 입자가 기체로 되기 때문. 액체 표면에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기체로 되는 현상을 증발. 이 증발은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액체 표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 이게 바로 증발이고, 표면 말고 내부, 액체 내부에서 액체가 기체가 된다면 얘는 내부, 얘는 표면이죠. 표면이냐 내부냐, 내부에서 액체가 기체로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얘는 끓음입니다. 끓음, 물이 끓는 거. 그래서 증발과 끓음의 차이점, 우리가 시험을 보지 않지만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이런 차이점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자, 암모니아 수를 떨어뜨린 솜에서 암모니아 기체가 입자가 기체로 증발하고 빨대 속으로 확산한다. 따라서 만능 지시약 종이의 색은 솜과 가까운 쪽부터 변하게 된다. 증발하고 그 다음에 확산한다. 앞에서 다 설명했죠. 자, 일상생활에서 확산 현상에 의해 마약 탐지견이 냄새를 맡아 마약을 찾는다. 그리고 부엌에서 음식을 하면 냄새가 집안으로 퍼진다. 이게 확산 현상의 예이고, 또 증발 현상의 예는 빵을 꺼내 놓으면 빵이 딱딱해진다. 그리고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다. 빨래가 마른다. 뭐 이런 것들 다 확산과 증발의 예입니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멀리 퍼져 나가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죠? 확산. 땡땡은 액체 표면에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기체로 되는 현상, 뭐냐면 증발. 자, 이렇게 해서 확산과 증발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